화를 돋우는 스타일의 윤영빈 실패. 아, 클라이막스죠. 어, 우정아. 하이라이트네요, 하이라이트. 예. 와, 너 들어왔어. 아, 예. 여기 앉아봐. 예. 아이고, 너 성적표 숨긴다고 엄마가 못 찾을 줄 알았지? 아이고. 성적표요? 예, 아. 새삼스럽게 보기는 뭘 봐. 38등이 몰라? 아니, 처음 봐가지고요. 니네 반 40명이잖아. 그러네요, 예. 너 뒤에 딸랑 두 명 있는 거라며? 예. 꼴등이요? 그래도 지난번에 또 전학 갔어요. 진짜 좋아요. 내가 너를 진짜 비싼 돈 들여서 과외시킬 때는 내가 이꼴 보려고 내가 과외시켰니? 어? 아니, 장가 잘 가면 어? 되잖아요. 아니, 뭐 장가? 넌 여자한테 빠지면 넌 헤어나지 못해. 그러고 뭐. 첫 달에 보약 해먹을 때는 너 해먹었어? 너 해먹었지? 나 먹었어? 나 하나도 안 먹었어? 엄마 다 드셨잖아요. 엄마 기다리얜 진짜 진짜 싸우는 거야. 저기서 지금 연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싸우는 거야. 잘 어울려. 진짜 이제 오신다고 잘 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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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됐어요. 빼발이 들고 빼발이 들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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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엄마 물 어떻게 해. 아 뭘 달라고 나.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예? 예? 봉투들이 굉장히 많이. 봉투요? 이거? 이것도 있고. 아 비닐로. 아 또. 아 너무 안 돼 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자 엄마 엄마 드세요. 공기 드세요. 공기 봉투를. 공기 드세요. 아, 왜 싫어, 왜? 뭐, 어? 뭐, 아, 엄마를. 아, 엄마가. 자, 엄마. 봉투 씌워드릴게요. 자, 엄마. 자. 자, 엄마. 엄마, 어째?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뭐야. 실제 상황. 알아야 산다. 과후 후충후보는 충격이나 불안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비정상적으로 호흡이 많아지는 현상으로 정상인은 보통 1분에 20회 정도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데 반해 과후 후충후군일 때는 1분에 30회 이상 숨을 쉬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몸속의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너무 많이 배출돼 체내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지고 이렇게 되면 혈액이 점점 알칼리화되면서 가슴의 통증이나 팔다리가 꼬이는 것 같은 느낌과 함께 맥박이 불규칙해져 심한 경우 심장마비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호흡증후군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환자를 편안한 상태로 눕히고 꽉 조이는 옷을 풀어주어 순환과 호흡이 잘 되도록 합니다. 그 후 일명 페이퍼백 요법을 시도하는데 비닐봉지나 종이봉투로 입과 코를 중심으로 얼굴을 느슨하게 덮어주어 약 10분간 내쉰 숨을 도로 들이마실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단, 이때 비닐봉지를 너무 얼굴에 꽉 밀착시키면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천천히 10분간 숨을 쉬게 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이고! 마지막으로 도전에 완벽하게 실패한 조우종. 진짜 꿈에 볼 것 같아. 좋다. 와, 너무 좋아. 눈 너무 좋다. 같은 곳이다. 거기 좀 숙이고 올 때 쳐다봐야 돼. 이렇게 됐네요, 예. 야, 이 남은 이 영광의 승부자야. 그러니까.
만약에 쓰러졌으면 네. 이 봉투 하나만 싹 대줘도 그렇죠. 예. 아냐 모르냐가 이게 참 중요한 거.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죽고는 너무나 작은 차이네. 자 이렇게 해서 마법으로 사람이 숨을 못 쉴 때 봉투 하나면 위기 상황에서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체험해봤습니다. 자 우리 모두 체험 완료. 삼아 사소한 행동이 때로는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무심코 저지르는 바보 같은 행동으로 인해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입거나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이야기. 황당실화 위기의 사람들. 이른 아침부터 택시 청소에 여념이 없는 이 남자.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택시기사 콩님. 성실하고 모범적인 운전습관 덕분에 1년째 무사고 운행 중인데 매일 아침 운행을 시작하기 전 콩님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청소. 오늘도 깨끗이 세수하고 열심히 달리자. 알았지? 이렇듯 남들보다 유별나게 깔끔한 성격이 그의 장점이자 흠인데 워낙 깔끔하다 보니 택시 내부 역시 다른 택시와는 사뭇 다른 모습. 어서 오세요. 깨끗하니까. 야 신발 벗고 타야 될 것 같아요. 저기 혹시 신발 벗고 타야 되나요? 네? 아닙니다. 그냥 타시면 됩니다. 네. 매일 먼지 한 톨 없이 썰고 닦다 보니 종종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청소뿐만 아니라 좋은 향기가 나도록 수시로 방향제를 뿌리는 것도 잊지 않는 콩님. 냄새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외모 관리. 매일 다양한 승객과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 더욱 신경이 쓰이는데 코털이 비쭉 나오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수시로 코털을 정리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관리. 때문에 간단한 미용 도구와 가글, 코치 제거제까지 서랍에 바로 갖춰놓았는데. 아이씨, 머리숱은 점점 빠지는데. 아, 이놈의 코털은 왜 자꾸 삐져나오는 거야. 이렇듯 콧속까지 말끔하게 청소하고 나서야 직성이 풀리는 콩님. 또한 면도를 위해 대용 전기 면도기까지 차 안에 항상 충전시켜놓습니다. 워낙 차 안이 깨끗하다 보니 콩님의 택시를 타는 대부분의 승객들은 스스로 알아서 청결해하는 편인데 하지만 늘 예외는 존재하는 법. 손님 괜찮으세요? 차 안 괜찮아요. 아유 세워야겠네요. 차를 나가세요. 손님 잠시만 기다려. 아 옆에 세워둘 테니까 조금만 참아봐요. 조금만 참아봐. 이렇게 생기면서 예? 안될 때가 있어요. 가끔은 이런 승객들 때문에 매우 곤욕스러운 국민. 하지만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그를 힘나게 만드는 단골이 있었으니 바로 루루. 저기요. 아니, 근데 제 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 택시를 타셨는데 깨끗하고 기사님도 친절하시다면서 이걸 주시더라고요. 오. 네.